갑니다. 3위. 어이구, 신받네. 신받다. 15년째 산양산삼을 키우는 부부. 삼 때문에 이만치 살게 됐지만 요즘 아내는 삼 때문에 속을 썩는다. 아궁이 불처럼 남편 마음도 활활 지펴보려는 아내. 여기 서자. 아이고, 머리야. 세월은 가도 마음은 이팔청춘. 산삼에 빠진 남편과 10년째 독수공방이 나네. 이제는 산삼 말고 나 좀 봐달라는 아내의 독수공방 극복기다. 경상북도 문경시. 예부터 산삼이 많아 삼박골로 불린 마을. 이곳에 산삼도사와 화통한 아내의 집이 있다. 삼김 사러 왔습니다. 네, 잠깐 기다려주세요. 예. 아, 빨리 가자. 집 뒷산으로 향하는 하얀 수염의 산삼도사. 깊은 산 속에 도사님만의 산삼밭이 있단다. 보이지도 안 하네. 네, 발 조금만 따라와. 삼이라는 게 눈에 보이면 안 되지.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삼. 또. 내가 밟고 있는 데가 삼 날짜를 갖다. 어디? 난 날라댕겨야 돼요. 이게 삼이라 이게. 어떤 게 삼이에요? 요거. 여기 있네. 다름 아닌 산삼 씨앗을 뿌려놓고 키우는 산양산삼 밭이다. 올라옵니다. 3위. 어이구, 신받네. 신받네. 신받다. 이런 거 작아도 진짜 산삼 같네. 산삼같이 잘생겨. 산삼 같은 게 아니고 산삼이네. 뭐 산에다 자랐는데. 나는 산삼. 삼 좋습니다. 먹고 효과가 있어야 되죠. 뭐. 네. 이게 12년 산이죠? 12년 산. 잔뿌리가 사람 수염 같네. 자, 요거 한번 씌워 먹어봐. 요거 툭툭 털어. 아, 향이 어떤가 먹어봐. 응. 먹어봐야지 맛을 알지. 안 먹어봐야 맛을 알지. 와, 향이 막 진하지. 죽여줘요. 입안이 환해. 그냥 향 3위. 제가 그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부터 5년 전에 암이 원래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암을 이게 아니 저 삼을 먹고 많이 좋아지고. 맞나? 효능이 산삼에 버금간다는 산양산삼. 장내삼으로 불리다가 얼마 전 산림청에서 명칭을 바꿨다. 이거 삼이에요. 삼한 평이 심겠다니까. 죽을 때에서 이렇게 다 먹게 한다니까. 삼을. 그래도 삼이에요? 온 산이 산밭이지만 한 뿌리도 미리 캐놓는 법이 없다. 삼을 캐놓으면 삼은 죽은 이거 사람과 마찬가지로 누피나기잖아. 죽었잖아. 죽어있는 삼이잖아. 그러니까 그 삼은 왔을 때 바로 캐가지고 들여야지 뿌리도 싱싱하고 그 모든 약 효과도 그대로 탁 뭐 머문 상태인데 또 중환자분들이 뭐 이래 먹고 나왔다고 해줘서 줬을 때 아 효과 봤다 했을 때 이럴 때 가장 보람이지. 사포닌 함량이 높아 항암 효과는 물론 질병 예방에 좋다는 산양산삼. 테스트하고 이제 넣으니까 또 틀리죠. 근데 이게 체질적으로 다르지만요 효과 보는 사람은 대부분이 나요. 아침에 공복에 먹으면 좋지. 그러면은 이걸 먹고 나면 아 내가 산삼 한 뿌리 먹었는데 좀 나아져야지 하는 마음. 이런 마음가짐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산삼아 뿌리 왜 1억 주고 먹어? 1억 주고 먹는 거는 100만 원짜리 드문드문 씹어 먹을 때 1억짜리는 이빨로 싹 갈아 먹어요.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다니. 서비스. 12년 동안 정성을 들여 키운 삶.
오늘 드디어 빛을 보는 날이다. 여기도 합격증 이런 게 다 있네요, 그죠? 예, 있어야 돼. 이것이 되면 3천만 원 벌금. 포장까지 근사하게 고물 들이는 부부.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사장님. 네, 정성껏 잘 드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라는 바람까지 꼭꼭 담았다. 원래 할배가 10만이라요. 10만이라서 전국조를 떠돌아다니면서 삶을 캐가고 판매하고 이랬거든요. 전국을 자꾸 떠돌아다니는 게 집이 가정이 안 되잖아. 그래서는 아 그만 사냥삼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 정착을 해보자 싶어서 또 야생산삼 비싸잖아. 이제 야 이제 사냥삼은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한테 좀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냥삼을 시작하게 됐죠. 그날 오후 꽁지머리를 질끈 묶고 도사님이 힘을 쓰는데 오늘 놀더라고. 가방에서 놀더라고. 이번에는 표고버섯이다. 3가지로 3, 4로 오고 이러면 그 좀 제가 한 분들은 그 물거리 드시라고 저기도 암환자 분들한테 그 이제 버섯 물 건강에 좋은 건 다 있는 집. 오늘 저녁에는 참나무에서 직접 키운 표고버섯으로 된장찌개를 끓일 참이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치 몇 토막까지 구워내면 부부의 조촐한 저녁상이 차려진다. 맛있나? 인기 메뉴는 단연 표고버섯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내가 끓여주면. 남편의 숟가락도 바쁘다. 공부다 있나? 또 그리고 먹어보면은 송이처럼 쫄깃쫄깃하면서도 매끌매끌하고 진짜 맛있어. 구수한 산골 부부의 저녁상이다. 양말 신고 올라가야지겠다. 아유 피곤한다고 왜 짜지 그래요? 이 사람은 산을 누가 지키고? 산 무슨 산이든 하루 전에 안 지킨다고 뭐 누가 뭐 들어가나 산을? 하루가 자야 이게. 자꾸 안 자면 난 어디 호랭이 만들어 간대. 참. 호랭이 어디 막 써, 막 어디 뭐 줄줄이 서 있나? 어. 참. 벗어라 있네. 에휴, 만들어 가야지 안 되겠다. 아이고, 나 올라간다. 진짜 올라가요. 어. 야밤에 집을 나서는 남편. 아내는 한숨이 쏟아진다. 신세도 나도 또 독수공방. 캄캄한 산길을 오르는데 차의 불빛 빼곤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 아유, 완전 암흑이네. 밤이면 밤마다 산속으로 출근하는 남편. 해방된 민족이 있어요. 우리 완전히. TV가 아이고 우리 집은 TV도 안 나오고 이래야 산이 돼갖고. 산삼 도사가 밤을 지새우는 곳이다. 여기밖에 안 나요. 여하고 바둑치를 놓고 여기를 비워놓고 저 아래 잡을 잘 수가 없어. 멧돼지가 좋아하고 그것도 좀 제가 할 뿐더러 또 밤 손님들이 가끔 가다 좀 들어와. 그리고 1년에 한 4번, 5번. 그래, 여기 CCTV로 12대가 들어가자. 산양산삼 밭을 지키기 위해 반 옆에 집까지 지었다. 계속 빛이 나갖고 막 이렇게 가렸어. 이거 남의 걸 갖다 이래 자기 먹고 살려고 캐가 만든 절대로 잡아야 되는데 안 잡혀지. 뭐 캐 짓는 것 같은데? 뭐하나? 야 너 왜 짖어?
어? 여기서 임마. 그때 밖에서 시끄럽게 지저대는 누렁이. 산삼밭에 산짐승이라도 내려온 걸까? 아, 이건 한 300m까지 나올 거야. 이제 쇠치가지고 밤에 이제 겨울에 완전 한 바퀴 쓱 돌아보고. 뭐 있어요? 네. 개 짖을 때만 나오면 어떨 때는 잠도 못 자요. 산대지 내려오면은 뭐 개가 뭐 밤 제대로 짖는 데 있어. 찾아보면은 내보면은 산대지 불은 밝게 보이거든. 그것도 이거 노루나 고라니는 새파랗게 보이고. 오늘 밤도 산삼도사는 삼을 지키느라 바쁘다. 그 시각. 남편은 산삼밭을 지키고 황구는 아내를 지키는 밤.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허리 아파. 그러면 같이 안 주무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2년 됐어요. 몇 년 됐다고요? 응. 처음에는 막 되게 속상하더라고. 싸우긴 많이 싸웠어요. 근데 안 돼요? 응, 안 돼. 어쩌다 한 번씩 피곤하면 잘 거야. 앉아요. 꼭 올라가요. 긴 긴 밤 아내는 책을 읽고 컴퓨터를 한다. 말 그대로 생과부 신세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밤에는 남편 대신 블로그가 예 공간을 많이 주겠어요. 예. 이거 하고 나면은 11시 되고 이분이 최장 완치한 분이에요. 이분. 최장을 완치하신 분인데요. 작년 7월에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그래갖고 와서 하루에 한 부씩 먹었어요. 이 아저씨가요. 처음에 왔을 때는 옆에 방에 와서 앉았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만 이따가서 뭐 드실 걸 저도 다 귀찮다 그러고 올 3월에 병원에 이제 정기 진단 이제 점검하러 계속 다니니까 갔다 오시더니 완치가 됐다면서 뭘 먹었냐고 의사 그러더래요. 이럴 땐 산양산삼이 더없이 고맙다. 아이고,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우리 할배가 우리가 키운 삼을 드시고 완치를 했다는데. 삼 때문에 울고 웃는 아내다. 그 시각.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는 산 속에서 잘 준비를 하는 남편. 쏙 열어갖고 쫙 따서는 딱 열어 피고 잡아놔. TV 보다가 자야 돼. 바닥이 따뜻한 게 찜질방에 이게 근데 누가 그 TV 보는데 참 재밌어. 아내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걸까? 내가 이별을 꼭 끼고 자. 드디어 독수공방 아내의 홀로 밤새우기가 시작됐다. 주부인과 함께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시청한다. 독수공방 아내의 겨울밤은 길기도 하다. 다음 날. 어, 놀라라. 놀래기는 재졌나? 이른 아침부터 산밭에 나와 있는 도사님. 구멍 파는 구멍 뚫는 게나 땅을. 산삼 씨앗을 심는 중이다. 씨앗 보여줄까? 씨앗 여기네. 이게 바로 귀한 산양삼 씨앗. 이거 이제 개답에 댕기라. 이렇게 야생 상태로 씨를 심은 후 자연 그대로 자라면 산양산삼이 된다. 이거 인삼은 밭에서 꺼지글 덮으시고 씨앗 놓고 키우고 산양산삼 자체는 산 자연 속에서 사람이 뭐 이제 그 관리나 하고. 아이고 저게 그 산 구하려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지. 산 자체가 북향으로 있고 돌이 적당하게 설계 섞였고 뭐 옆엔 계곡에 물리러 오고 이거 더 좋은 거 없지. 아주 여기 뭐 산 키우는 데서는 최고. 올해 환갑이 된 남편 저렇게 힘을 쓰는 걸 보면
아내는 우라통이 터진다. 밤으로는 힘을 쓸 데가 없을게. 낮으로는 더 힘 써야지. 야, 이 사람아, 돌 좀 날라. 아유, 이게 왜 그래요? 어? 힘도 좋네, 참말로. 아유. 아유, 세상에. 아무리 힘을 안 쓸게, 낮으로는 난 써야지. 아유, 머리 아파. 아니, 좀 따오. 지역민 같은 소리 하니. 뭐. 욕 나와, 욕 나와. 안 덮어 놓으면 캐질 못해. 땅이 얼잖아요. 달면은 미리미리 캐놓질 않아, 이때. 안즈나 서나 삼생각뿐이 남편. 무시라 무시라. 오늘 심은 산삼 씨앗은 12년 후에나 캘 수 있다. 이러니 보통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다. 일 끝난 후 쉬는 부부. 그런데 멀찌감치도 않는다. 낭낭길 사는 것 같아. 우리 옆. 나는 사면 산 때문에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처음에는 네. 그 뭐야 저 3월 그 다섯 뿌린가 뭐 여섯 뿌린가 네 뿌리 샀었어. 그래 샀는데 이걸 갖다가 뭐 70만 원인 걸 80만 샀대. 줬어. 감정을 해 달라 그러더라고. 바늘촉 같은 걸 가지고. 아이고 싸게 잘 사셨다고. 그래서 내가 위로의 말을 좀 해줬어. 그러다가 산을 한번 나도 좀 따라갔으면 안 되겠나 좀 들고 댕기라 했더니 그러자 그러대 그러길래 산을 따라댕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자꾸 따라댕기다 보니까 같이 살게 됐지. 한 동네 살던 여관집 주인과 신만이는 삶 때문에 뒤늦게 만나 결혼 15년 차 부부가 됐다. 내려와야 돼. 어머 내려왔어. 여 사장님 오셨어. 그동안 왜 지냈어요? 산신령 밀어오는 건네. 오늘도 손님이 찾아왔다. 그런데 산밭이 아닌 하우스로 가는 도사님. 괜찮은지 모르겠네. 3월 접근하는데 오래돼갖고. 얼마 전 산에서 캔 진짜 산삼이다. 이건 또 언제 이렇게 나이 못이 났단가? 산삼 도사님의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 이거. 참 좋네 이거. 내가 보여드릴게. 힘이 있잖아. 한 봐. 나는 뭐 삶이 좋은지 나쁜지 이제는 말을 하기도 싫어. 이제 사도 우리는 삶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 잘 알아요. 우리 삶에 대해서는. 이 산삼요 천만 원짜리도 사 먹었어. 이 어른이 당뇨가 있어. 당뇨가 심하고 이래가지고 이 삶을 먹고도 괜찮고 이 심장이요. 뭐 스텐트 그 아홉 11개인가 봤거든 여기. 그때도 천만 원 주고 한 개 사 먹고 그리고 일어났어. 그거 얼마 받았어? 이제 한번 받았어? 어? 그 정도 뭐 알아서 받아줘. 300만 원에 준 거야. 두 뿌리? 예, 네, 두 뿌리에 300. 자, 일해요. 그런데 손님이 오기 전까지 아내한테도 산삼 캤다는 말을 안 했단다. 근데 왜 산삼을 캐고 왜 말을 못해요? 아이 사냥삼을 키우니까 네. 다 쳐다 오해 할까봐. 며칠 후 겨울비가 촉촉이 내리는 날 산삼 할배네 집 앞마당이 부산하다. 김장을 하는 날인데 화통한 아내 성격답게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두 사람이 많아요. 뭐 시댁 식구들, 시동생, 뭐 육촌 언니, 동생, 뭐 또 친정 오빠, 뭐 친정 엄마 다 해갖고 좀 200포기 해갖고 지금 다는 거 주려고. 우리 할배 바로 밑에 동서. 누가요? 요. 바로 네. 요 셋째 동서. 예. 우리 며느리 아들. 개뿔띠. 88개월. 이제 몸도 무거우신데 어떻게 됐지? 김장하러 네. 오셨어요? 됐어? 김치 와야지. 김치 좀 얻어가야. 자, 사장삼 김치 담으셔 오지 뭐. 조금만. 사장삼은 이거 몇 개 했어? 그닥 그거 하고 사장삼
큰맘 먹고 선양산삼을 키운 남편.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잔뿌리에 붙은 흙까지 칫솔로 손질이 났다. 삼을 새로 실었는데 새로 썰으면 안 되는데. 아내가 급하게 찾아온 것은 케이크 자르는 플라스틱 칼. 삼은 쇠로 실하기 때문에 삽본이 제거되는 겁니다. 12년 산 산양산삼을 넣은 김장김치.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아유, 이거 먹고 백사까지 사야겠네. 아유, 우리 아주버님 때문에 이거 큰일 났네. 먼저 간을 보는 아내. 간대지. 어, 누가 오시네. 응. 간대지. 아, 그렇지 간대잖아. 안녕하세요. 됐지. 이제 시작이라 하자. 이제 고생 시작.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말깡. 황소 대신 양푼을 들고 나온 도사님. 막걸리를 비빔밥 그릇에 한 대접 따른다. 김장할 양이 많으니 새참도 푸지다. 산양산삼의 힘에 막걸리 힘까지 보태어 김치가 척척 잘도 버무려진다. 화통한 박여산의 김치통이 맛깔스럽게 차는 날이다. 익었겠죠? 김장날 빠지면 섭섭한 수유. 오늘은 고기가 조금 더 특별하다. 족살. 족살. 족살이요? 네. 삶은 이게 맛있어요. 배추 200포기를 담갔으니 다들 시장이 반찬이다. 온 식구의 정이 듬뿍 버무려진 김장날이다.